1월 16일 월요일 당신의 클래스를 높여드리는 아침 상암동 클래스 안녕하세요 이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아은입니다 아, 지난주와 달리요 많이 춥습니다 어제보다 많게는 뭐 10도 정도 떨어져서요 많이 추우니까요 오늘 따뜻하게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네, 또 낮에도 영하권인 곳이 많고 이번 추위는 이번 주 내내 이어진다고 합니다 빙판길도 정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날은 춥지만 이번 주 또 활기차게 시작해보시죠 상암동 클래스를 시청하는 건강한 습관 사진으로 인증해주신 분들 지금은 자막으로 소개합니다. 지금은 이라고 했네요, 제가. JS1841 킴님 그리고 시영2님 두 분께 영화 관람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방송 끝나고 두 분 저희가 직접 뽑습니다. 생방송 보고 계신 인증샷을 찍어서 여러분의 페이스북이나 또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검색을 해야 하니까요. 글 본문에 해시태그 샵 JTBC 샵 상암동 클래스 꼭 달아주세요. 네, 오늘도 이도성 기자 그리고 이용주 캐스터가 국내외 소식 정리해드리고 이어서 국내 최고 전문가들 모시고 알기 쉽게 경제 전망도 해보고 우리 아이 문해력 키우는 방법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그럼 경제 전망만큼 중요한 날씨 전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의 날씨 막내 김민지 기상 캐스터. 주말에 눈이 많이 왔어요. 근데 눈이 그치고 나니까 다시 추워졌습니다. 네, 이번 주는 이례적인 고온 현상이 사라지고 한파가 맹위를 떨치겠습니다. 주말 사이 전국적으로 정말 많은 눈이 내렸죠. 눈이 가장 많이 쌓인 지역은 강원도 미시령으로 60cm의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눈이 쌓였는데요. 현재 대부분 지역에 눈과 비는 그쳤습니다. 눈이 집중적으로 쏟아졌던 강원 영동도 대설특보가 해제됐지만 오늘 오전까지 1cm 안팎의 눈이 더 쌓이겠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한파특보도 내려졌습니다. 이들 지역은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으로 곤두박질치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오락가락 변덕스러운 날씨에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8도 보이고 있고요. 내일까지 쭉 춥겠습니다. 오늘 하늘 표정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대기 순환이 원활해서 이번 주는 미세먼지 걱정도 없겠습니다. 현재 서울 영하 5도, 대전, 전주 영하 4도로 제주를 제외하고 모두 영하권에 들어섰고요. 낮 기온 서울 영하 1도, 광주 2도까지 밖에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또 한 차례 눈날림이 있는 가운데 이미 주말에 내린 눈이 한파로 얼어붙어 빙판길 예상됩니다. 출근길 안전운전, 안전보행 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생방송 상암동 클래스 네이버 뉴스나 유튜브 JTBC 뉴스 계정으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밤사이 전국 곳곳에서 빙판길 교통사고가 많았습니다. 네. 바로 교통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나와주세요. 네, 주말 사이 눈폭탄이 쏟아진 강원 동해안 지역의 실시간 상황입니다. 도로 주변으로 눈이 많이 쌓여 있고요. 노면도 반짝거리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날씨 소식 전해 들으신 것처럼 한파까지 찾아왔기 때문에 출근길 도로 살얼음을 특히나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출근길 상황 살펴볼까요? 강 따라 이동하는 길 올림픽대로 김포 쪽 안사대교와 한남대교 여의도 주변을 중심으로 정체가 길게 이어지는데요. 오늘은 무엇보다 경계권에서 서울로 출근 하기가 많이 어려울 듯 싶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수원신가를 중심으로 정체가 시작돼서 서초지나 반포까지 27km 구간이나 밀립니다. 시간적인 여유 넉넉히 두시고요. 반대 부산 쪽으로는 경기 오산시를 주변으로 13km 구간 밀립니다. 용인서울선 서울 방향 이용해 서울 방향으로 가신다면 특히나 서수지 나들목 일대 지나기 어렵습니다. 안전띠는 전좌석에서 잘 매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저도 브레이크가 아예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거의 앞에는 이미 사고가 나가지고 아수라장이 돼 있고요.
어젯밤 경기도 포천시의 한 고속도로에서 차 47대가 부딪히는 대형 추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한 명이 숨지고 세 명이 중상을 입는 등 30여 명이 다쳤습니다. 눈이 내린 뒤 도로가 얼어붙은 게 사고를 키웠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파란색 번호판을 단 전기차가 원래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만큼 찌그러졌습니다. 도로 바닥에는 부서진 사고 차량에서 나온 잔해물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어젯밤 9시 10분쯤 경기 포천시 구리포천 고속도로 포천 방향 도로에서 차량 40여 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차들이 브레이크를 밟아도 이미 이거는 빙판길이라 브레이크 자체가 작동이 안 돼요. 완전히 스케이트 탄 것처럼 여기 완전 일대가 완전 아수라장이 된 거죠. 소방당국은 구급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차량 65대와 인력 157명을 동원해 사고 수습에 나섰습니다. 총 47대가 연쇄 추돌된 교통사고입니다. 현재선 눈길 교통사고로 빙판길에 제동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연쇄 추돌된 사고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여성 운전자 한 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다른 운전자 3명은 사고로 의식을 잃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28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고 60명은 현장 응급처치를 받고 소방버스로 귀가했습니다. 경기 포천 등 경기 북부에는 어제 오전 5시부터 24시간 동안 5cm 이상 눈이 쌓일 것으로 예측되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한편 강원도에는 주말 동안 큰 눈으로 100여 건의 눈길 교통사고 등 폭설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강원 미시령에는 60cm 넘는 눈이 내렸고 향로봉에는 54.8cm의 눈이 관측됐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오늘 새벽 2시 10분쯤에는 경기 성남시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 인근 도로에서 관광버스와 화물차, 승용차가 잇따라 부딪히는 4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버스 기사가 숨지고 화물차와 덤프트럭 운전자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처리를 위해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에서 판교 나들목까지 서울 방향 4개 차로가 4시간 넘게 통제됐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우리 기업에 300억 달러, 우리 돈 약 37조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모하메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특별 전략적 동반자인 양국 관계를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아부다비 현지에서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후 윤석열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에 주둔 중인 아크 부대를 찾았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함께 전투복 차림으로 부대 식당과 도서관, 생활관 등을 둘러본 윤 대통령은 군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활약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국방력을 전 세계에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장병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엔 기념사진도 찍었습니다. 우리는 아크 부대 방문에 앞서 윤 대통령은 모하메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측은 21번의 예포 발사와 공군 고개 비행 등 공식 환영 행사로 모하메드 대통령 취임 후 첫 국빈인 윤 대통령을 성대하게 맞이했습니다. 이어진 확대 회담과 단독 회담에서 양국은 원전과 에너지, 방산, 투자 등 4대 핵심 분야에 대한 전략적 협력을 토대로 양국 관계를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회담은 한국과 미국에 대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도약시켜 나갈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양국은 두 정상이 자리한 가운데 원전과 수소, 신재생에너지 등 13개 분야에서 양해각서도 체결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이를 포함해 우리 기업들의 300억 달러, 우리 돈 37조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역사상 단일 국가에 대한 최대 규모의 투자입니다. 윤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에 머무는 동안
한국이 수주한 최초의 해외 원자력 발전소인 바라카 원전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아부다비에서 JTBC 김태영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사저에서까지 기밀 문건이 발견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개인 사무실에서도 기밀 문건이 발견됐었죠. 특검 조사가 시작됐지만 정치권에선 의회 조사까지 벼르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필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밀 문건은 바이든 대통령의 워싱턴 개인 사무실에서도 델라웨어주 윌밍턴 자택에서도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법무부는 메릴랜드주 연방검사장을 지낸 한국계 변호사 로버트 허를 특별검사로 임명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에선 법무부를 믿을 수 없다며 의회에서도 조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첫 기밀문서가 지난해 11월 중간선거 전에 발견됐지만 두 달 동안 숨겼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비슷한 일로 자택 압수수색까지 받았기 때문입니다. We just want equal treatment here with respect to how both former President Trump and current President Biden are being treated with the document issue. 지난 13일 미일 정상회담 중에도 기밀 문건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정상회담 후 이례적으로 공동 기자회견을 건너뛴 것도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을 피하기 위해서였단 일본 언론의 보도도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마틴 루서 킹 주니어 목사 기념일을 맞아 애틀랜타 교회를 방문해 연설을 했지만 기밀 문서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2016년 대선 당시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개인 이메일로 기밀 정보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에선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을 앞두고 제2의 이메일 스캔들이 되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네, 두 분 뽑아서 영화 관람권 드리는 생방송 인증샷 이벤트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이 방송 보시는 장면 샵 JTBC, 샵 상암동 클라스 태그 달아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점심시간 동료들과 토크 할 만한 국내 이슈를 소개합니다. 도시락 이슈 이도성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아, 좋습니다. 굉장히 친사적인 인사였습니다. 네, 당신이 잡는 사이 벌어진 나라 밖 소식들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월드클래스 이온주 캐스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활기찬 아침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 오늘 다 정중하시네요. 격식있네요, 오늘. 네. 네. 자, 도시락보이 오늘 네. 첫 번째 도시락 열어볼까요? 네, 첫 번째 도시락부터 뒤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곰돌이 도시락인데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벽돌더미의 날벼락인데요. 아. 이건 조금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어제 오전 부산의 한 공사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이 크레인으로 벽돌을 들어올리려다가 15m 높이의 벽돌더미가 쏟아졌는데요. 아유. 먼저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바닥에 흩어져 있는 게 바로 벽돌입니다. 어휴. 산산조각이 났죠. 이 한쪽엔 벽돌이 가득 쌓여 있는 것도 보이고 있는데 이걸 올리려다 사고가 난 겁니다. 이 부산 남포동에 있는 20층짜리 건물 옥상에 조경 공사를 하기 위해 벽돌을 들어 올리려다가 떨어졌습니다. 아. 목격자 인터뷰 들어보시죠. 뭐 어마어마했어 여기. 사무실에 사람이 없어. 여기까지 막 그냥 여기까지 돌이 튀어 왔다니까. 아, 남포동이면 사람도 많고 좀 대표적인 부산의 번화가인데 네. 인명피해도 안타깝게도 있었죠. 네, 안타깝게도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네. 이 쏟아진 벽돌에 하청업체 20대 노동자 한 명이 숨졌습니다. 행인 두 사람도 다쳤다고 하고요. 나무 받침대가 부러지면서 사고가 난 걸로 파악됐습니다. 낙하물 방지망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이고 있는데 구멍이 났죠. 그래도 사고를 막지 못했습니다.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렇게 벽돌을 위로 올리는 작업이면 사고 위험성이 얼마든지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아예 통제를 했어야 됐던 거 아닌가요? 네, 그래야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도 생각이 드는데요. 낙하물 위험이 있는 곳 아래는 출입 금지 구역으로 정해야 하는데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아. 문제가 이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아까 낙하물 방지망 보셨죠? 구멍이 네. 뚫렸는데 법에 따르면 이 위에 하나가 더 있어야 됐대요. 아. 근데 그게 없었던 거죠.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거 아주 제대로 처벌해야겠죠. 일단 사고 현장이 공사 금액이 50억 원이 넘기 때문에 이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고 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출동해서 사고 내용을 확인하고 작업 중지를 실시했다고 하고요. 이 노동부와 경찰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명복을 빌겠습니다. 다음 도시락 보여주시죠. 네, 네 두 번째 도시락 햄버거 도시락인데요. 네. 바로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맨발의 여성입니다. 이 한 여성이 맨발로 서울의 한 백화점을 돌아다녔습니다. 이게 네. 지난 13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사진 몇 장 먼저 준비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여성 백화점을 거닐고 있는데 잘 보면은 신발을 안 신고 있어요. 그러네요. 맨발이에요. 네, 근데 또 뭐야? 바닥에 저렇게 누워 있기도 뭐야? 합니다. 저기 바닥에 누워 있는 거예요. 백화점에서. 왜요? 예, 네, 뭐 전화를 거는 모습도 보이죠. 그리고 다음 사진 이게 매장 진열대인데 신발이 죄다 쏟아졌어요. 그리고 진열대도 쓰러져 있죠. 아우, 사진만 봐도 좀 현장에서 얼마나 네네. 난감하고 좀 이상한 일이 벌어졌을지 알 것 네. 같은데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저 여성이 이제 벌인 일인데 이게 제품에 대한 불만 때문에 벌어진 일로 알려진 상황입니다. 아, 이 네. 여성이 인터넷에 영상도 올렸는데요. 백화점의 동의를 얻었다 뭐 이렇게 제목을 달긴 했는데 영상 먼저 보시죠. 네, 맨발로 향하는 장면이 보이는데 고객센터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내용도 한번 들어보시죠. 와, 인수인계도 안 된 거야? 내가 올라가서 그냥 한 손 놓을게. 네, 욕설 섞인 말을 하죠. 그리고 해당 매장으로 이동해서 직원들을 향해서 욕설 섞인 말까지 늘어났습니다. 학생 비유까지 맞추면 내 돈 알아야 돼? 에? 네, 알바생 비유까지 맞춰가면 뭐 XX가 나왔죠. 처리를 아니, 저희가 했습니다. 저거를 직접 찍어서 올린 거예요? 네, 본인이. 아니, 왜? 뭐 때문에 저런 거예요? 일단 해당 여성은 이 백화점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알려졌는데 정품을 샀는데 가짜 상품이 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해당 백화점이 여러 매체를 통해서 입장을 냈거든요. 이게 또 사실이 아니라고 했어요. 난동을 부린 매장에서 AS를 받는 과정에서 화가 난 걸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인터넷에서 가짜 상품을 팔았다고 하는 이 브랜드랑 이 난동을 부린 브랜드 이 두 개가 서로 다르대요. 그래서 왜 여기서 한 거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 여성 이 난동을 부렸잖아요. 경찰에 신고가 됐고 경찰이 출동해서 일단 붙잡았고 경찰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뭐 어떻게 된 일인지 뭐 조사가 좀 진행되는 거를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황당하네요. 네. 네, 다음 도시락 볼까요? 네, 조금 황당한 사건이었죠. 세 번째 도시락 바로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아무리 디스라지만입니다. 이 디스라는 거 아시죠? Disrespect. 맞습니다. 오, 예. 무례함을 뜻하는 영어 단어 Disrespect에서 딱 나온 건데 아, 네. 이게 주로 음악계, 특히 이제 힙합 문화에서 상대방을 공개적으로 저격하는 내용을 담은 곡을 발표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뭐 누구를 디스한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래퍼 노엘이 발표한 디스곡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로고로 나온 회사 어디다 대고 이간질 전두환 시대였다면 니가 나 건드리면 같이 바로 지하실 니네가 예, 가사 보셨죠? 자신의 음주운전 전과 등을 지적한 다른 래퍼의 곡에 맞대응을 이렇게 한 겁니다. 네. 이 가사에 군부 독재 시절을 언급하고 고문이 행해졌던 장소를 의미하는 듯한 표현이 현재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가사 빨라는 랩이라서 네. 전두환 시대였다면 네가 나 건드리면 가지 바로 지하실 이거죠. 아, 그렇죠. 그 시절이었다면 날 건드리면 바로 지하실에 간다. 네, 뭐 안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뜻이겠죠. 아니 근데 래퍼 노엘은 그 공직자 그 자식 문제가 있는 공직자는 공직자 자격이 없다라고 했던 그 어떤 여당 의원. 아, 그렇죠. 그 여당 의원의 아들로 알고 있는데 그럼 뭐 이제 본인이 권력을 가졌으니까 나 건드리면 니네 다 지하실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아, 이름 말씀하셔도 돼요. 이게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예. 아들로 예. 많이 알려져 있죠. 뭐 유명한 일입니다. 이 예술적 표현이 허용되는 힙합 가사라고는 하지만 조금 지나쳤다라는 생각도 저도 들긴 합니다. 노엘은 앞서 지난 2021년이었죠.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서 경찰에 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 이 논란 말고도 가사 때문에 또 다른 논란도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 공개한 새 앨범의 수록곡이었는데요. 네. 이게 가사가 하루, 이틀, 삼일, 사흘, 일주일이 지나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4일이면 나흘이죠. 그렇죠.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사실 맞는 표현이죠. 3일, 4일보다는
사흘 나흘이 맞는 표현인데 이 사흘의 사를 뭐 숫자 4로 혼동한 게 아니냐라면서 이제 문해력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문해력 관련해서 이따가 상클 라이프 시간에 전문가 모시고 얘기할 건데 네. 같이 좀 봐주시면 좋겠네요. 아, 이 와중에 3일 사흘 우리 이 래퍼님도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도시락 열어주시죠. 네, 마지막 도시락 귀여운 강아지 캐릭터 도시락인데요. 바로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천만 육박입니다. 네. 오, 이게 뭐 영화 관객 수는 아니고 네. 우리나라 1인 가구가 이제 천만 아~ 돌파를 눈앞에 뒀다고 합니다. 국내 10가구 중 4가구가 혼자 산다고 하는데요. 표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게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2년 12월 기준 주민등록 인구 통계인데요. 1인 가구 수가 972만이 넘었습니다. 이게 전체 41%고 또 표를 보면 2016년 744만 명, 전체 한 35%에서 점차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1, 2인 가구가 지난해 전체 65.2%였는데요. 네. 반면 3, 4인 가구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이도성 기자는 둘이 살고. 2인 저도, 가구죠. 네, 혼자 살고 그렇죠? 또 김하은 앵커 독립해서 이제 혼자 살고. 예. 4인 가정은 지금 이가영 앵커밖에 없어요. 맞아요. 3, 4인 가정이 이제 한 명밖에 없긴 한데 이 가구당 평균 세대원 수가 현재 2.17명. 이게 사상 최저치래요.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취업이나 학업 등 다양한 이유로 가족과 떨어져 사는 사람들이 뭐 많아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겠죠. 또 전체 인구도 점점 줄고 있습니다. 제가 표를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 네. 네. 보고 설명드릴게요. 예. 네, 이게 주민등록 인구수입니다. 이게 2019년 5,185만 명으로 정점을 찍고 점점 줄었어요. 늘다가 줄었어요.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20만 명 정도씩 줄어서 5,144만 명이 됐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인구예요. 와, 줄고 있네요. 있죠, 줄고 있죠. 예, 예, 예. 반면 노인 인구는 계속해서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927만 명으로 전체 18%. 이게 또 여성만 놓고 보면 65세 이상이 20.1%로 이 처음으로 초고령 사회 기준인 20%를 넘었다고 합니다. 네. 인구는 줄고 나이는 들고 예. 출산도 지난해 역대 감속 최대의 감속폭을 그렇죠. 기록했다고 하니까요. 뭔가 대책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락 보이 수고했고요. 바로 월드클래스로 넘어가 볼까요? Good morning, 대한민국. 자, 오늘은 안타까운 사고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제 네팔에서 승객과 승무원 등 모두 72명이 탑승한 항공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 현재 68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고요. 나머지 4명은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탑승객 중엔 외국인이 15명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여기에 한국인도 2명이 포함됐다고 합니다. 아, 네팔 민간 항공국은 탑승객 중에 유씨를 성을 가진 2명의 한국 국적 남성이 있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한국인 두 명의 영문 이름도 공개를 했는데요. 이들은 여행을 위해 네팔을 방문한 아버지와 10대 자녀라는 이야기도 아이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그런데 이제 사고 직전에 상황이 담긴 영상과 사진이 뭐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빠르게 퍼지고 있다면서요? 예, 이 영상을 보시면요. 지금 이제 비행 중이던 비행기가 갑자기 좀 방향을 잃고 왼쪽으로 이제 기울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이후에 땅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떨어집니다. 아, 땅에 추락한 기체에 불이 붙어서 검은 연기를 내뿜는 등 이 참혹한 상황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아, 목격자 인터뷰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람세 아와ज आई उसके बाद हम लोग निकल के छत के ऊपर गए छत के ऊपर गए तो फिर देखे धुआं धुआं तो हम लोगों को लगा कि ऐसा कि मतलब लगता है एयर जो है क्रैश हो गया है 근데 여객기가 추락한 네팔은 히말라야 산악지대인데다가 날씨도 막 계속 급변해가지고 사실 항공사고가 잦은 나라로 꼽히잖아요. 예, 특히 이번 이 사고가 발생한 포카라는 수도 네. 카트만두에서 북서쪽으로 140km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 휴양도시입니다. 예. 평소 현지 항공 관계자들 사이에서 이착륙이 굉장히 까다로운 곳으로 악명이 높은데요. 네. 포카라의 위치가 안나푸르나 등 8,000m급 히말라야 고봉에서 불과 수십 킬로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이 고지대라서 네. 이착륙 때 이 높은 산사에 를 거의 고개하듯이 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 사고 항공기도 도착지 포카라 공항 인근에서 추락을 했는데요. 현재 당일 수색 작업은 종료된 상태고요. 아직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4명의 수색 작업은 오늘 재개될 예정입니다. 제발 무사 귀환을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이 명품 소비가 많은 나라 어디일 것 같습니까? 명품 전 중국 같은데 사실 요즘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은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사실 이런 거는 1위를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또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미국 CNBC 기사 직접 보시겠습니다.
South Koreans are the world's biggest spenders of luxury goods. 한국인이 세계에서 명품을 가장 많이 산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투자은행 모건스탠리 자료를 인용한 겁니다. 한국인은 지난해 165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20조 4,600억 원의 명품을 소비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20조? 네. 이는 2021년보다 24%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모건스탠리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한국 가구의 순 자산 증가와 또 외모를 중시하는 풍토가 이런 현상을 만들어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주요 연예인들이 거의 모두 인류 명품 브랜드의 홍보대사라고 또 전했습니다. 맞아요. 최근에 한국의 유명한 연예인들, 또 아이돌들 명품 브랜드 앰베서더로 활동 많이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뭐 아이유 씨도 구찌, 블랙핑크 제니는 샤넬, 또 이렇게 뭐 K-POP 스타 중심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명품 업체들이 한국의 유명 연예인을 활용해서 이 소비를 부추기고 있는 건데요. 고금리, 고물가, 아우 성인 것 같지만 이 명품만은 좀 예외인 것 같습니다. 부럽네요. 자, 계속해서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따돌림을 당해 죽고 싶다고 절규하는 영상으로 유명해진 호주의 외소증 소년 기억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의 이 응원을 받으면서 화제를 모았는데 최근 다시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내게 칼을 주세요. 죽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서 애원하는 모습. 어머니가 직접 소셜미디어에 게재하면서 화제가 됐었죠. 선천적 외소증을 가지고 태어난 호주 소년 콰든 베일스입니다. 따돌림을 당해서 힘들다고 하소연한 영상 이후로 세계 곳곳에서 위로하는 이 메시지가 쏟아진 바 있는데요. 할리우드 배우 큐 잭맨 등 유명인들도 응원에 동참했습니다. 네, 맞아요. 그때 막 연예인들이 막 응원하면서 막 힘을 줬었잖아요. 네. 네, 그렇죠. 이렇게 전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게 된 소년은 한 영화 감독의 눈에 든 이후로 배우로 데뷔까지 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최근 영화 출연을 확정지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다시 괴롭힘의 표적이 됐다고 합니다. 나쁜 사람들이네. 예, 친구들의 따돌림은 물론이고요. 소셜미디어에서 조롱과 욕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소년이 울면서 호소하던 영상 자체를 사기극 이라면서 매도하는 내용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관심 끌려고 약간 자작극처럼 꾸민 거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건가요? 예, 그래서 이 소년이 이런 반응을 보지 못하게 소년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소셜미디어에서 응원 댓글을 달아서 이 악플 밀어내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분들은 고마운 분들이네요. 예, 그렇죠. 네. 요즘 우리 그 해교님 나오는 그 드라마 인기가 굉장히 뜨겁잖아요. 네. 맞아요. 학폭 이슈가 굉장히 또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남에게 평생 상처와 트라우마를 줄 수 있는 이런 행위 제발 어디서든 다 영원히 사라지길 바랍니다. 네. 맞아요. 네. 자, 이 화면 한번 보실까? 이빨 하나가 손바닥에 꽉 차죠. 미국 9살짜리 소녀가 메릴랜드주의 한 해안가에서 찾아낸 화석입니다. 고대 지구의 바다를 지배했던 괴물상어 메갈로돈의 이빨인데요. 무려 13cm로 인근 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큰 것이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걸 찾았을 때도 저 같은 경우 그냥 아니 돌이 좀 희한하게 생겼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것 같은데 저걸 알아본 것도 신기해요. 그러게요. 예, 이런 것도 이 조기 교육의 힘이라고 할까요? 이 소녀는 어릴 때부터 취미로 부모님과 화석 발굴을 하러 다녔다고 합니다. 취미로. 예, 이번에도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갔다가 찾아낸 거라는데요. 여태까지 이렇게 찾아낸 화석이 무려 400개 가까이 된다고 하네요. 이거 거의 뭐 전문가 수준인데요? 그렇죠.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 화석 사냥꾼이라고 해가지고 화석을 찾아내는데 심취하다 못해 이걸로 수입까지 올리는 전문가들이 있는데요. 발굴에 성공하면 재료비, 인건비 등을 제하고서도 이 상당한 돈이 많기 때문에 아예 화석이 많이 나오는 지역의 땅 주인과 계약을 맺고 화석을 찾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네, 재능과 흥미가 있다면 한번 도전해볼 만하겠죠. 네, 또 돈도 돈이지만 화석이면 또 학술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아주 그렇죠. 의미 있는 활동인 것 같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저도 이제 어디 놀러 가면 어디 뭐 화석 있는 거 아닌가 유심히 둘러보는 습관 좀 길러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28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라스 키워드 먼저 보시죠. 세계은행의 경고, 경제 칼날 위에 서 있다. 이 세계은행이 올해 글로벌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0%에서 1.7%로 확 낮춰 잡으면서 한 말입니다. 근데 어떤 칼날이냐?
경기 침체의 칼날 위에 서 있다고 세계은행은 표현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시장에선 그래도 금리 인상 기조가 꺾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함께 나오면서 좀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바라볼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경제의 빅픽처를 그려주시는 분이죠. 김광석 한양대 겸임 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혼란스러울 때도 김 교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기관들이 글로벌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는데 이번에 그 월드뱅크, 네. 세계은행이 내놓은 건 유독 주목이 많이 가거든요. 왜 그런 건가요? 네, 뭐 소위 뭐 세계 주요 국제기구, 그중에서도 경제기구 하면 IMF, 월드뱅크, 그리고 WTO, 3대 국제기구인데요. 역시 월드뱅크의 경제 전망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월드뱅크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만 거기 한두 명의 이코노미스트가 세계 경제를 전망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네, 수백여 명의 석학들이 이제 모여 있는 기구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네. 더 조망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세계 경제 전망치를 발표를 했는데 지난 6월 달 전망치가 3.0%였거든요. 근데 1.3%로 낮춰 잡았습니다. 네. 근데 1.7% 포인트를 하향 조정한 건데요. 자, 이 하향 조정 폭에 굉장한 의미가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1.3% 포인트를 하향해서 1.7%로 그렇죠. 잡은 거죠. 네네. 그러면 1.3%가 소위 100에서 1.3% 포인트 조정한 게 아니라 3%에서 1.3% 포인트를 조정한 거니까 거의 뭐 절반을 굉장히 큰 거고요. 물론 이제 OECD는 이제 전망치의 기준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절대 비교는 불가하지만 IMF와 비교해도 그리고 지난 전망치와 비교해도 가장 어떻게 보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안 좋게 전망하고 있다. 설 연휴가 끝나면 IMF의 수정 경제 전망이 또 발표가 됩니다. 역시 2%가 어렵지 않을까, 1.7%나 그에 비슷한 숫자를 발표하지 않을까. 이렇게 세계 경제가 가면 갈수록 안 좋은 요소들을 더 추가적으로 반영하면서 안 좋은 국면으로 더 치닫고 있다. 소위 말하는 이 1.7%의 의미가 네. 근래 1990년대 이후로 성장률을 쭉 보면요. 세계 경제 성장률이 역성장한 두 번의 기간이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 팬데믹 경제위기. 두 번의 경제위기를 제외하면 이 1.7% 성장률이 가장 낮습니다. 이런 것을 소위 경기침체라고 하는 거죠. 경제위기급은 아니지만 경기침체의 칼날 위에 놓여있다라고 표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궁핍을 견뎌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네. 말씀하셨죠. 맞습니다. 직전에 했던 전망치부터 이제 반년 만에 말씀하신 대로 거의 절반이 뚝 떨어져 나간 1.7%로 다시 조정을 했는데 네. 이렇게 나빠진 이유를 꼽자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2022년 한 해 동안 네. 엄청나게 높은 고물가,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도입했던 고금리. 금리가 이렇게 높아지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뭐 주식 투자라든가 부동산 투자하기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그렇죠.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신규 사업 해야 될까? 그러니까 투자 규모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 경제 성장률을 조정한 것은 주요 국들의 성장률이 조정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네. 각 국별 성장률 전망치를 여기 보시면 네. 선진국과 신흥국으로 일단 두 개를 구분합니다. 기존 6월 전망치가 2.2, 4.2 이렇게 각각 성장을 했는데 23년 1월 전망에 따르면 이렇게 크게 하향 조정을 한 겁니다. 유로존은 뭐 0이 됐네요. 네,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고요. 이 보시면 조정폭을 생각해 보세요. 앞에 제가 세계 경제 성장률을 1.3%포인트 하향 조정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유로존 같은 경우는 1.9%포인트, 미국 같은 경우도 뭐 거의 뭐 1.9%포인트 네. 굉장히 큰 폭으로 하향 조정한 거죠. 네. 이게 유로존과 미국이 특히 고물가를 만났고 특히 가장 높은 미국은 9.1%, 유로존 같은 경우는 10%가 넘는 그런 고물가를 만나면서 역시 가장 높은 고금리를 채택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고물가와 고금리의 역습을 받는 해, 그게 23년이라고 전망해 볼 수 네. 있겠습니다. 이 그래프 보면 이제 우리나라는 없는데 한국만 콕 집어서 전망한 건 없나요? 네, 월드뱅크에서는 현재 우리 한국 경제만을 콕 집어서 전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 경제가 이렇게 하향 조정되는 과정이다라고 네. 한다면 이 앞에 보시는 유로존, 미국, 중국 이런 나라들이 그리고 이런 유로존과 같은 권역이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대상국이죠. 그런데 네. 특히 23년 경제를 설명해 본다면 고금리의 역습이니까 기업들이 투자를 위축시켜요.
그러면 금리가 또 올라가면 소비자들은 소비를 위축시켜요. 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수출 대상국의 수출 규모가 줄어들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게도 대외 의존적인 우리나라의 성격상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겠다. 이렇게 해석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경알모로서 좀 혼란스러운 게 네. 지난주에 그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보면 뭐 물가 상승이 좀 둔화된 걸로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시중에 좀 뭐 금리 인상 기세도 꺾이면 뭐 돈이 좀 풀릴 거고 해서 좀 좋아질 거라는 시그널로 저는 해석이 되는데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두 가지를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뭐 지난번에도 제가 나와서 말씀드리겠지만 네. 지금까지 이야기해드렸던 모든 내용은 경기 그 자체입니다. 경기 사이클이 있는데 주식시장은 선행해서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렸고 부동산 시장은 후행해서 움직인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네. 그런 것을 하나 감안하셨으면 좋겠고 좀 이따 더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22년 한해 가장 높은 그 고금리를 채택했던 이유가 이렇게 9.1%라는 높은 물가를 만나면서 그리고 2%가 목표 물가거든요. 네. 근데 생각해보시면 6.5%로 22년 들어서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아직 물가 안 잡혔다. 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해석해본다면 여전히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겠구나. 다만 중요한 것은 금리 인상 속도가 조절되겠다. 금리 인상 속도가 조절되다가 이제 정점에 다다르겠구나. 그러면 정점 부분에 해당하는 그 금리, 그 금리가 23년 2분기라고 본다면 네. 주식시장은 선반영되니까 네.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22년 10월 정도 하반기가 저점이었겠구나라는 것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경기 침체가 반영되니까 주식시장이 이렇게 긍정적인 것은 아니에요. 경기 침체가 주식에 좋겠습니까? 나쁘겠죠. 그러나 네. 저점을 지나고 경기 침체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 박스권에 갇혀 있을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해석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이게 뭐 금리가 내릴 거다라고 기대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무리일 수도 있겠다고 봐야 되나요? 뭐 어떻게 방금 물가 상승률 흐름을 보신 것처럼 네네. 6.5%라는 이 물가 상승률은 네네. 고점을 찍고 떨어진 건 맞아요. 네네네. 그러나 여전히 2%라는 목표치에는 전혀 부합하지 않아요. 네네. 떨어졌지만 이게 워낙 그렇죠. 높게 떨어진 거죠. 너무 여전히 높고. 그렇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 내려갈 길이 한참 남아 있습니다. 아, 소위 말하면 23년 내내 2%라는 숫자를 받아보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 물가를 안정화시켜야 되는 파월의 마음 입장에서는 절대 금리를 인하할 수가 없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보고 뭐 허튼 기대하지 말아라는 식으로 메시지를 내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화됐으니까 금리 인하할 것 같아라는 기대를 하지만 사실 금리를 결정하는 그 주체 입장에서는 전혀 금리 인하할 생각이 없다. 이거 두 가지를 구분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지난주에 이제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해서 3.5%가 됐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마지막일까요? 아, 마지막일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열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해석을 해보자면 금통위 위원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총 위원 6명과 의장, 네. 한국은행 총재죠. 그러니까 7명이 결정을 한다 이렇게 보면 좋겠어요. 다수결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쉬운데 네. 이 회의 때, 지난 회의 때 말이죠. 3명의 위원이 3.5% 그리고 나머지 3명의 위원이 3.75%의 무게를 두고 있었습니다. 네. 그럼 반반인 거잖아요. 그럼 여기가 마지막일 수도 있고 한 번 더 베이비 스텝으로 금리 인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캐스팅 보트는 이제는 그러면 한국은행 총재가 네. 의장이 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물가가 확실히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을 23년 연초에 보게 된다면 더 이상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없을 수도 있겠는데 네. 물가 안 잡히는구나. 계속 여전히 5%대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는구나. 라는 그런 실적표를 받아본다면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여쭈면 네. 이번이 3.5로 끝날지 아니면 뭐 한 번 더 베이비 스텝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끝물이라고 치면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저축보다는 네. 투자를 좀 해도 되는 시점이라고 봐야 되나요? 일단 첫 번째는요. 네.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겠구나라고 생각해본다면 저축이라는 투자처를 나쁘다고 평가할 수는 일단 없겠습니다. 네. 첫 번째. 근데 주식시장은 저점을 통과하고 박스권에 갇힐 것이기 때문에 여기부터는 여러분의 투자 성향에 달려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굳이 따진다면서 조언을 드린다면 나의 투자 성향을 파악할 시점이다. 나의 투자 성향이 안전 추구형이다. 네. 그러면 저축이라는 나름의 높은 수익성을
찾아서 투자를 유지하는 것도 방법이고 지키는 투자. 네. 근데 주식 투자와 같이 좀 공격적으로 난 투자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어떤 유망한 산업이 이 주식 시장을 견인할 것인가? 투자 종목에 따라 달려 있겠다. 저점은 통과했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막고 싶지는 않은 마음입니다만 투자 성향이 공격적이라고 하신다면 좀 주식 투자도 추천될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좀 생각해 볼 만한 시점이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이 좀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광석 한양대 겸임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암동 클래스 매주 월요일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상암동으로 초대합니다. 자, 오늘 주제부터 빠르게 만나보겠습니다. 네. 읽었는데 모르겠어. 이 문해력 격차를 줄이는 방법은 최근에 아이들의 문해력 문제가 많이 나와요. 네, 많이 나오죠. 네. 또 학부모시니까 잘 알 텐데 글을 읽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다는 거죠. 네, 또 개인을 넘어서 이게 사회적인 문제로도 비춰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이 문해력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해력에 대한 모든 것들을 오늘 알려주실 분 모셨습니다. 대한민국 아동 문해력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분이죠. 집집마다 이분 책으로 공부하는 학부모님도 많으세요. 서울대 아동가족학과 최나혜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은 좀 개념부터 잡고 갈게요. 저도 뭐 온라인에서 문해력 많이 듣는데 대체 문해력이라는 게 뭔가요? 짧게 좀 설명해 주시면. 네, 가장 좁은 의미로는 네.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말하죠. 네. 그런데 이제 깊이 있게 이해하는 부분, 여기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문해력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해하는 거. 네, 네. 뭐 의사소통 능력 전체를 얘기하기도 하고요. 요즘은 뭐 정보문해. TV문해, 기술문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현대사회에서 살아갈 때 굉장히 중요한 이런 전반적인 어떤 기술이나 지식 이런 부분을 얘기하기도 해요. 아, 이렇게 뭔가 기술이나 지식과 연결이 되다 보니까 문해력 빨리는 아,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네, 되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성적이나 공부 실력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정서랑도 관련이 있죠, 선생님? 네, 맞습니다. 사실 문해력이 좀 떨어지면 우리가 공부나 일을 잘 하기가 힘들어요. 아. 그럴 때 어떻게 되나요? 자신감 떨어지고. 위축돼요. 네. 네. 효능감이라는 것도 좀 낮아지죠. 이런 부분도 정서고 또 하나는 이제 문해력이 낮게 되면 우리가 말이나 글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가 생겨요. 그럼 대인관계에서의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건 역시 정서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정서까지. 그러니까 한글만 떼면 끝일 줄 알았는데 갈 길이 한참 남았습니다. 이 미리 말씀드리면 본방송 끝나고 또 유튜브 상클 2교시로도 최 교수님 계속 만나뵐 텐데요. 지금부터 유튜브 JTBC 뉴스 계정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질문 많이 남겨주시면요. 이따가 답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의 문해력 키우는 방법 키워드와 함께 하나씩 그러면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여주세요. 초등 3, 4학년 문해력이 80까지 간다. 아니, 초등학교 3, 4학년을 보통 문해력의 골든타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때가 가장 중요한 때라고 하는데 진짜 놓치면 안 되는 시기 맞을까요, 선생님? 네, 그렇게 보이는 시기입니다. 아, 사실 문해력은 네. 네,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발달해요. 오히려 영유아기가 이제 문해력 발달의 기초 토대로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1학년, 2학년 때 뭐 해독 기술을 익히고 읽기 유창성이 좀 높아지는 시기이다. 이렇게 본다면 그게 3, 4학년이 됐을 때도 잘 안 됐다. 그럴 때는 이제 이후에 학업 성취 또는 그 이후에 문해력 발달에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때가 가장 중요해 보이는 시기인데 사실은 모든 시기가 다 중요합니다. 아, 모든 시기가 다 중요하다. 그러면 3, 4학년 뭐 이미 지나서 어떡하지라고 이런 학부모님들도 있을 수 있는데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문해력을 키울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뭐 5, 6학년, 청소년 다 중요하고요. 또는 본인의 문해력이 좀 낮다고 생각하는 어른들도 꾸준히 키워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근데 진짜 생각해보면 어른들 중에서도 저를 비롯해서 이런 소통에 어려움이 느껴질 때가 맞아요. 가끔 있어요. 네. 근데 진짜 뭐 이렇게 생각해보면 3살 때쯤 이제 글 떼고 책 읽고 이런 친구들이 요즘은 많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무슨 내용이야? 하고 물어보면 대답은 막상 잘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아이들의 문해력 수준을 어떻게 결정할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설명을 못하면 너 문해력이 낮아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발달 단계별로 좀 다르겠죠. 이 문해력의 핵심이 아까 이해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일단 이해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가정에서도 좀 살펴보실 수가 있어요. 아이가 말을 듣고 심부름을 제대로 해내는지 또는 책을 읽어줬을 때 그 어떤 인과관계, 사건의 흐름 또는 전반적인 줄거리 같은 거를 파악해낼 수 있는지 또는 이제 학생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제를 보고 그 내용을 이해하는지 이런 부분을 보시면 아이의 문해력이 잘 성장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네. 그럼 이렇게 확인을 했다면 다음은 뭘 해야 될지 두 번째 키워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쑥쑥 크는 문해력, 책 읽는 방법에 답이 있다. 본론입니다. 아, 책 읽는 방법. 그럼 따로 뭐 있는 거 그냥 뭐 재밌는 책 보면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책을 무턱대고 많이 읽는 것은 답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다독이 답이 아니라는 거죠? 네, 우리나라 아이들 중에 어릴 때 책을 엄청 많이 읽었는데도 문해력이 좋지 않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혼자서 읽는 초등학생 이 정도 됐으면 일단은 집중해서 읽을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러려면 어때야 될까요? 책이 흥미진진하고 재미있어야 돼요. 네. 그래야 독서의 재미를 먼저 느끼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자기한테 맞는 그런 속도로 읽어가는 연습이 이제 이때부터 많이 필요하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아이들은 어때요? 자기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파악하기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그것을 도와주는 게 바로 옆에 있는 어른의 질문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이가 책을 읽거나 모르는 단어가 있거나 혹은 내용을 어려워할 때 옆에서 부모님들이 같이 읽어주고 질문을 해주고 이렇게 리드를 해주시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더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을 위로 끌어올려서 굉장히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어른의 도움이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왜냐하면 혼자 스스로 자꾸 생각하고 읽도록 훈련을 시켜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 엄마가 읽어주는 것과 아이 혼자 읽는 것과 이 효과가 차이가 있나요? 뭐가 더 중요한가요? 그것도 역시 발달 단계별로 좀 다른데요. 네. 이제 아이들의 경우에는 혼자서 읽고 싶어 할 때가 와요. 그럴 때가 오면 혼자 읽는 게 좋고요. 계속 읽어달라고 요청을 할 때는 또 읽어주는 것에 이점,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좀 명확하게 짚으면 그러면 문해력을 높이는 책 읽는 방법 이거다라고 딱 좀 몇 가지만 정의해 주시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아까 재미있는 책을 집중해서 읽는 거 말씀드렸고요. 재미있는 책 집중해서? 네. 옆에서 어른이 도와주면서 질문 같은 거 많이 하고. 네. 질문에 답해보는 연습. 뭐 이런 거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소리 내어 읽는 거는 어때요? 네. 굉장히 좋은 포인트인데요. 우리가 이제 소리 내어 읽기와 묵독 이렇게 비교를 하죠. 네네. 이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읽기의 과정은 비슷한데 소리를 내느냐 안 내느냐만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네. 우리가 글자를 소리로 전환하는 과정은 항상 일어납니다. 그런데 네. 이제 아이들이 읽기 능력을 개발하는 초기에 그 과정을 열심히 연습하기 위해서는 소리 내어 읽기가 꼭 필요해요. 그래서 추천하자면 한 초등학교 1, 2학년 때 그 연습을 많이 해보면은 이제 읽기 유창성의 발달에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학업 성취도도 똑같이 올라가요. 이제 놀랍죠. 네. 그런데 이 연습이 이제 충실하게 이루어지면 어떤 마법이 이루어지느냐? 해독이 자동화 효율화가 되기 때문에 그 남은 에너지를 이해에다 전부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해가 더 쉬워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묵독이라는 부분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수준 높은 독자가 된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초등학교 1, 2학년쯤에 소리 내서 읽는 게 습관화되면 남은 에너지를 이제 이해한 데 쓰니까 쓸 수 있다. 나중에는 소리 안 내고도 잘 읽게 된다. 알겠습니다. 네, 문해력 키우는 책 읽기 방법을 살펴봤고 다음 키워드 빠르게 보겠습니다. 문해력 성장의 비밀. 한 문단 글쓰기. 한 문단. 근데 한 문단 너무 짧은 거 아닌가요? 선생님 진짜 이게 문해력을 키울 수 있어요? 물론입니다. 사실은 더 짧은 단위. 문장으로도 도움이 되는데요. 그래서 초등학교 1, 2학년생 정도라면 그냥 질문에 맞는 문장을 한 번씩 써보는 것만으로도 이제 글쓰기 그리고 문해력의 성장에 아주 도움이 되고요. 한 3학년쯤 이때 이제 문단이 뭔지 배우거든요. 빠르죠? 그때부터는 문단 쓰기 연습을 가끔씩 하면 글쓰기의 밑바탕이 아주 탄탄해져요. 왜냐하면 이게 생각을 전달하는 기본 단위잖아요. 네. 중심 문장 하나가 있고
이거를 뒷받침해주는 뒷받침 문장들이 한 두서너 개? 네. 그런 문단이 되죠. 그렇죠. 아. 그래서 그 연습을 해보면 하나의 생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글로 정리해 쓸 수 있는지가 연습이 되거든요. 이 연습이 꾸준히 되면 한 5, 6학년쯤 됐을 때는 글 한 편을 또 한 서너 문단으로 아주 완결성 있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집에서 자 나는 떡을 썰 테니 너는 글을 써봐라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쓸까요? 어색하잖아요. 네. 제가 먼저. 네. 그래서 책을 같이 읽고 가정에서 그 책마다 약간씩 다른 접근 주제로 그냥 한 문단 글쓰기 요거를 연습하는 어떤 이벤트를 만들어 보시면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러니까 한 문단이면 문장 하나와 그걸 뒷받침하는 두세 개의 문장 정도. 네. 서너 문장만 쓰면 되는 거네요. 어떻게 네, 보면. 그렇죠. 그렇군요. 근데 소위 뭐 첨삭이라고 하잖아요. 그 문장이 잘못된 문장은 없는지 혹은 이 내용상 뭐 논리가 명확한지 이런 것들은 부모님이 옆에서 지도를 해주는 게 좋은가요? 안 하시는 것보다 해주시는 게 좋죠. 그렇지만 뭔가 비판적인 태도로 예, 빨간 펜 선생님이 되시기보다는 빨간 펜 선생님. 이게 아이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창조해낸 결과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글에 대해서는 그냥 정말 감탄해주시는 역할. 아, 칭찬을 네, 많이. 그게 꼭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거는 좀 냉장고에도 붙여주시고 또 이렇게 작품집도 만들어주시고 또는 가족 내에서 낭독회를 그 글로 하면 쓰르네요 읽기 훈련이 자연스럽게 되겠죠. 너무 좋은 낭독회까지. 좋네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네. 못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대뜸 이제 글 쓰라고 하면은 뭐 책은 읽었는데 아 나 이거 기억 안 나서 못 쓰겠어 뭐 이런 말이죠. 이럴 때는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어른도 네. 글 쓰라고 하면 막막한 건 똑같잖아요. 맞아요. 근데 아이들은 아직 경험이 적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아이들의 글쓰기에서는 마중물이 꼭 필요해요. 근데 그게 바로 어른의 질문입니다. 질문. 네. 그래서 부모님이 같이 책을 읽어보셨다면 어떤 질문이 이 책에서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감이 오세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질문을 던지셨을 때 그에 맞는 생각을 아이들이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게 바로 사고력이 크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하고 싶은데 만들어질 텐데 그거를 말해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의 글쓰기는 사실은 말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말을 해본 것을 정리해서 써보는 것. 그게 바로 이제 문단 쓰기를 쉽게 하는 그런 방법이 될 거예요. 네. 초등학교 3, 4학년이 중요하지만 언제든 할 수 있고 1, 2학년은 소리 내서 읽는 게 중요하고 네. 그리고 한 문장 정도 그러니까 중심 문장과 그걸 뒷받침하는 문장 두세 개에서 한 서너 문장 써보기 그리고 부모님은 좋은 질문해보기 예. 이렇게까지 좀 정리를 해봤고 저희가 오늘 물어볼 게 너무 많은데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튜브로 바로 또 이어집니다. JTBC 뉴스 계정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우리 최나영 교수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 주 봄 기운은 쏙 사라지고 한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이례적인 고온 현상이 물러가고 한파에 다시 평년 기온을 되찾았는데요. 한파가 겨울을 되찾는 동안 주말 사이 전국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현재 눈구름대가 동쪽으로 밀려나면서 대부분 지역에 눈과 비는 그친 상황입니다. 눈이 집중적으로 쏟아졌던 강원 영동도 대설특보가 해제됐지만 오늘 오전까지 1cm 안팎의 눈이 더 쌓이겠습니다. 기온이 뚝뚝 떨어지면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들 지역은 오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으로 곤두박질치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오늘 하늘 표정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전남 해안과 제주도는 안전사고에 더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고요. 강한 바람 덕에 대기순환은 원활해서 미세먼지 걱정 없겠습니다. 현재 서울 영하 6도, 대전 전주 영하 5도로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에 머물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 영하 1도, 광주 2도까지밖에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곳곳에 눈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눈날림 있겠고요. 목요일에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에 또 한 차례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지난주 날씨가 좀 풀렸었는데 다시 기온이 많이 내려갔네요. 여러분 모두 체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특히 강원 지역엔 주말에 눈이 많이 와서 교통사고 또 고립사고가 속출을 했었는데 오늘 오전까지 더 내린다고 하니까 다니실 때 특히 조심해주세요. 네, 상클과 함께 산뜻하게 시작하는 새로운 한 주. 오늘 월요일 본방송 끝나고 바로 유튜브 방송 상클 2교시가 이어지는 날이죠.
최나열 교수와 함께 계속해서 아이들 문해력 키우는 방법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QR코드에 카메라를 갖다가 대시면 링크가 하나 뜹니다. 네. 그 링크 타고 유튜브 JTBC 뉴스 계정으로 지금 바로 들어와 주세요. 네, 댓글로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럼 상암동 클라스 본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상클하세요. 2교시에서 만나요.